네, 보스 시리즈 쭉 가겠습니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DD8이에요. 오, 얘가 거의 끝판왕이죠. DD 시리즈의 끝판왕. 2020년도 12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오, DD8까지 나왔군요. 저 DD5까지 샀었는데, 얘는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컴팩트하게 다 때려 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게 이 기판에서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게 뭐 보통 스테레오 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도 오늘 스테레오로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아웃풋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익스프레션 페달 또 따로 단자가 빠져 있죠. 9V 사용할 수 있고요. 안에 이제 건전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역시 그냥 컴팩트한 사이즈에 다 때려 넣는 게 뭐 딜레이 하면 막 커가지고 막 기능도 잡다하고 막 이런 건데, 얘네는 사실 얘도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하면은 네,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무게 알아볼게요. 430g. 오, 430g. 네, 기본적인 컴팩트한 사이즈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새해 복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뭐. 네. JCM 800도 생겼고, 네. 드디어 이제 우리 보스 시리즈로 그냥 쭉 달릴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보스 이펙터랑, 네, 마찰 앰프가 있어야 좀 악기점 같아요. 아, 뭐. 아, 뭔가 불변의 법칙 같은, 네, 그런 느낌. 예, 뭐. 네, 사실 새해는 지났긴 하지만, 네, 1월에 만날 때마다 새해 인사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보스 시리즈 지금 뭐 몇 개 앞에 좀 했었는데, 네, 지금 얘는요, 오늘 같이 볼 기어는요, 디지털 딜레이 DD8이에요. DD, 그러니까 디지털 딜레이가 지금 8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예, DD8은요, 가장 진부한 요즘에 나온 보스예요. 그래서 2020년 겨울에 나왔는데 지금 딱 2년이 딱 꽉 채서 2년. 네. 됐네. 그래서 DD8은 요즘 친구들한테는 DD 시리즈가 살짝 빠져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딜레이들이, 네, 좋고 싸고 막 많죠. 오, 싸고 좋고 퀄리티고 몽미하는 그런 딜레이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런데 안 돼. 네. 보스한테는. 네, 근데 그렇죠. 디지털 딜레이에서 보스를 능가하는 게 없어. 그래서 네, 복각하는 딜레이들도 거의 아날로그 딜레이로 많이 나왔던 나오죠. 기억이 예, 네, 좀 있습니다. 예. 자, DD8 예. 기능도 많고 사운드도 뭐 그렇게 많은 다양한 모드가 있진 않지만, 네, 아, 쓸만한 것만 딱 있습니다. 사운드가 좀 좋아요, 그렇죠? 아. 한번 사운드로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직렬로 네, 저 트윈리볼브에다 연결했습니다. 네, 모노에서 모노로 연결했습니다. 네. 뭐 여기 타임 이렇게 변화하면 네, 늘어나겠고요. 레벨 있고요, 여기 피드백 있고요, 여기 타임이 있습니다. 이거 저 저것도 되죠? 탭 템포도 되죠? 네, 탭 템포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깜빡거리면? 예, 깜빡거리면 여기에서 딴딴딴딴. 좀 느리게 하려면 또 천천히 밟으시면 되죠? 딴딴. 예. 아유, 참 변함없이 맑은 소리. 이 레벨은 딜레이에 대한 레벨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피드백 사운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모드가 진짜 많아졌네요. 네, 여기 지금 스탠다드고. 네, 지금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하나 돌리면 여기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 아날로그 딜레이 있어. 이게 희미해지네요. 오, 좋다. 아날로그 사운드죠. 그리고 여기 테이프. 테이프. 네, 테이프 딜레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딜레이 사운드의 정석의 예, 느낌의 사운드인 그 것 같아요. 스페이스 에코 소리 아니야? 아하하, 맞죠? 네, 그치. 완전 똑같아. 네. 그쵸, 사운드 퀄리티가 뒤에 진짜 되게 좋죠. 좋다. 여기 보면 웜 사운드도 있어요. 아, 뒤에 웡웡거리는, 네, 아래 배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리버스. 거꾸로 휘게 하는 아,
하고 그 밑에가 플러스 RV라고 되어 있는데 RV. 이건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 리버브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새로 장착된 기능이에요. 원래 이 첫 모델은 없었어요. 오, 좋다. 그러니까 원음에 네. 리버브 효과를 섞었어요. 그리고 여기 쉬머기 네, 있어요. 뒤에 패드 깔리듯이 좀 피드백을 많이 해주면 네, 패드식으로 사용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요 모드가 있어요. 아, 모듈레이션 마치 오 아름다워. 청아하네요. 청아해. 좋다. 역시 보스네. 그리고 역시. 여기 워 워프라고 워프. 좀 타임 워프? 예. 네, 좀 페달 컨트롤을 사용한 네. 좀 이런 고유함 딜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 워프로 해놓고 네.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 아. 피드백하고 아. 레벨이 그러니까 또 앰비언트 네.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거예요. 뛰면.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 이거 좋다. 그래서 네. 얘는 좀 그 이것도 새로 추가된 네. 느낌인데. GLT는 뭐야? 네, 얘는 글리치라고 네. 띠띠띠띠 하는 뭔가 피드백 사운드를 이용한 사운드 메이킹 할 수 있어요. 우선 치고 있으면 리듬이나 네. 이런 거 썼을 때. 도움을 주네. 네, 그래서 사운드에 그 일정한 음으로 짜까짜까짜까 해주네. 또 딴 거 해볼게요. 네. 재밌다 이거. 이거 말 된다. 네. 그래서 얘는요 플레이를 하면서 눌러야 돼요. 아. 그러니까 누른 다음에 플레이하면서 안 먹거든요. 네, 플레이를 하면서 쭉 계속 눌러주시면 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네. 된 건데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우리 또 네. 루퍼 달렸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지막 모드로 루퍼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간단해요. 네, 그냥 예, 한번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1, 2, 3, 4 또 녹음 되나요? 네. 자, 갈게요. 1, 2, 3, 4 그리고 멈추려면 두 번 클릭하면 바로 멈춰져요. 네. 그리고 네. 하면은 다시 되고요. 그리고 딱 누르고 있으면 지워지고요. 이제 꺼지고. 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네, 뭐 루프야 뭐 우리 지하양이 네. 뭐 거의 박사에 가까우니까. 네, 루프는요 한 40초 정도 아, 그냥, 네, 루프 그냥 지원이 되고요. 조금 넣어놨네요 그냥. 네네네. 네, 살짝 그냥. 그냥 뭐 이 딜레이 사운드에서 루프의 느낌도 네. 네, 가지고 네, 싶어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뭐 루프가 드럼 머신 루프가 아니라 그냥 딜레이 그냥, 안에 들어있는 네. 간단한 루프니까요. 오버더빙 기능 계속 있고요. 네. 그리고 스테레오 입력으로는 20초 루퍼가 돼요. 아, 스테레오로. 40초는 모노. 모노고. 네. 그것도 좀 잘라 먹나 보다. 네네네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네. 네. 반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노 사운드를 계속 들어봤는데 지금 스테레오 사운드로 연결을 그래, 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 저희가 인풋 모노로 껴놨잖아요. 스테레오로 내보내고. 네, 앰프 두 개를 사용해서 네. 한번 가볼게요. 예. 자, 네, 그러면 지금 팬더에 되어 있고 하나는요. 복수에 하나는 복수 H30에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요 그냥 모노 세팅이에요. 네, 그래서 모노에다 꽂고 네, 그냥 모노로 했을 때 모노로 나가는 거를 그냥 앰프 두 개에서 나가는 느낌으로 아하하.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냥 똑같이 짬짬짬짬. 네.
같은 사운드가 나가지만 네. 캐비닛하고 앰프 성향에 따라서 다른 약간, 사운드, 약간 약간의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스테레오 모노 사운드예요. 아, 이 정도만 돼도 참 뭐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사운드가 레이어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나 이럴 때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죠. 이런 스테레오가 있으면.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스탠다드, 테인 모드, 뭐 이렇게 원 모드, 이제 네. 모드 바꿔가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그냥 이 앰프, 이 앰프의 타이밍을 좀 차이를 줘서, 아, 예. 핑퐁, 핑퐁, 뭐 이렇게, 예, 그런 사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이 잭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예. 네, 인풋 잭이 더 필요해요. 왜냐면, 예. 지금 여기가 파워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여기에서 인풋 예, B를 네. 넣으면서 이제 모드 체인지를 해주거든요. 아하. 그랬을 때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얘를 껴요. 아하. 그 다음에 루프 맨 오른쪽에 있는 루프에서 어허. 따라락. 예, 선택을 해주면 네. 이거는 지금 이제 핑퐁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루프 사운드가 네. 루프라는 이 채널이 루프도 되지만 이제 이걸 핑퐁으로 나눠주는 모드가 듀얼로 모듈로 돼. 모, 네. 모드가 되는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빼면요 네. 오프 시켜도 그냥 이 모드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시 모노 사운드로 가려면 네. 우리가 스탠다드 있죠. 예. 네, 스탠다드. 네. 그럼 얘는 얘를 B를 뺀 상태에서 네. 눌러준 다음에 B를 껴준 다음에 이 스탠다드에 있는 상태에서 예. 눌러주면 다시 모노 다시 모노로 됐네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는 모노 사운드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이거에. 이 루프는 이제 핑퐁 사운드로 갈 수 있는 스위치 그럼 그 가운데 여기 아날로그라고 써져 있잖아요. 예. 이 사운드는 뭐냐면 와이드 딜레이예요. 아하. 그래서 이쪽 다시 얘를 뺐다가 예. 누른 상태에서 끼면 다시 주황색 불이 됐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아날로그로 간 다음에 예. 지정을 해주면 얘는 와이드 딜레이. 오. 근데 지금 우리가 핑퐁 사운드로 한 상태에서 예. 와이드 딜레이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딜레이가 좀 더 좀 확 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모노 사운드 스탠다드에서 예. 하면 모노 상태에서 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스탠다드로 놓고 한 다음에 와이드가 되어 있는 그다음 네 여기에서 네. 이제 와이드로 가려면 꽂고 네. 아 잠깐만요. 오호 스탠다드죠. 예. 그리고 꽂고 와 아날로그로 간 다음에 눌러주면 와이드. 오호. 아 딜레이 값이 훨씬 더 뒤에 있는 게 엄청 커지는구나. 자 지금 그래서 루프로 가면은 핑퐁 되고 예. 스탠다드로 가면은 이제 모노로 네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잭을 저희는 스테레오로 진짜 잭을 연결을 병렬로 다 연결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 노브가 과연 진짜 우리가 스테레오 이펙터가 따로 없으면 또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걸로 그냥 날잭으로? 해봤는데 이 잭 노브의 기능은 그냥 트리거 역할만 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안 해도 그냥 여분에 있는 잭, 오 아무거나, 잭이 있으면 아무거나. 네,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릴 때 예. 이제 가운데 있는 아날로그라는 예. 이 모드가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와이드 딜레이. 아, 좀 딜레이가 좀 깊고 네, 넓고 더 풍부하게 네. 나오는 그 딜레이를 그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얘를 누르고? 다시 누른 상태에서 얘를 껴주고 네,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네. 설정을 해 주면 설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와이드 딜레이가 예. 그 이거 빼셔도 돼요. 얘 빼도 돼요. 예. 그냥 설정만 한 거예요. 설정만. 네. 그러면 얘 빼면 뒤에 나오는 딜레이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해졌죠. 오.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설정값을 바꾼 게 아닌데, 아닌데? 네. 네. 확 깊어지네요. 훨씬 더 엄청 와이드했어요. 딜레이의 느낌이. 오, 좋다. 네. 레벨을 좀 줄이고. 와. 그럼 다른 쪽으로 가도. 오, 사운드 너무 좋다. 아 이거 좋다. 네. 와 이거 사운드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와이드로 해놓으니까 진짜 풍부한 딜레이 사운드의 끝판왕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 그냥 딜레이랑 와이드만 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복잡하네. 아 네. 근데 이 여기가 이제 트리거 스위치라는 것만 생각을 해두고 스탠다드 아날로그 루프, 모노 와이드 딜레이 그리고 핑퐁 딜레이. 같이 다. 예, 이렇게 세 개만 좀 이렇게 뭐 숨어 있는 기능. 예, 그런 것만 좀.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예,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찾는 데 어려운 거지. 네, 그렇죠. 사실 찾고 할 때는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 되고 그리고 루프 기능 있고 네, 거의 뭐 끝판왕 보스의 가장 진보한 컴팩트 딜레이였고요. 한 줄 평 주시죠. 이야 한 줄 평. 그 이펙트 뭐 사냐고 애들 자꾸 물어보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죠. 보스 사세요. 아, 그래요. 한 줄평. 보스로 사세요. 보스. 맞아요. 진부한 비밀스러운 병기. 좋네요. 웃기네요. 네. 되게 비밀이 많아. 네. 와, 숨겨진 비밀 또 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더해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이게 디지털 딜레이라고 하는데 그 사운드가 너무 디지털스럽지도 않고 원음에 묻는 느낌이 너무 예쁘게 묻히니까. 236,200원? 네. 6,000원? 야, 이거 236,000원. 오르질 않았네. 84년도에 내가 이거 84년도인가 3년도에 19,800엔이었으니까. 안 올랐어. 왜요? 2020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별로 그래요? 차이가 없죠. 보통 그때 DD 시리즈랑. 그러니까 2만 원이면 그때 한 20만 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똑같은 거죠. 와. 기능은 훨씬 풍부해지고 네. 소리도 좋아지고. 네. 뭐 와이드. 네. 뭐 테일 또 이렇게 또 길게 하고. 막. 네.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게 여기 뒤에가 지금. 아 남아 있네요.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네. 캐리오버라고 있는데 여기 온오프가 있잖아요. 네. 뒤에 트레일. 오프하고 온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은 이 정도인데 끄면 그냥 꺼지고 네. 온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꺼도 뒤에 네, 트레일 효과. 아 이거 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꺼도 그냥 딜레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효과 온오프 할 수 있는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좋네요. 아 좋네요. 이거 막 이거. 숨어서 안에 기판 안에 거기다 막 이렇게 막 조그만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네. 뭐야 파워 온오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되게 토글 스위치로 돼서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몇 대? 몇? 9.5. 9.5. 네. 얘는 알고 나니까 우와 이렇게 네,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고 좀 보면 좀 모르겠어요. 값이 비싸긴 하지만 안 비싸, 보스 안 비싸. 이거 안 변했다고 했잖아요. 안 비싸.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스 계속 시리즈 나갈 건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보스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와자. 예.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